아니 카페 봤어. 뭐 천안에서 남녀 학생 20명 집단 폭행했다 그래가지고 영상이 나오길래. 야, 이거 진짜 좀, 카페를 보는데, 팬카페 영상, 천안 초중생 40여 명인데, 중 1일짜리 여자애를 집단 린치했다. 해가지고, 뭐, 자료가 두 개나 올라왔길래, 뭐야? 지금 올라오는 건가? 실시간인가? 해가지고, 봤는데, 아씨, 콘돔이 몇 개가 터진 거야. 아직도 이런 애들이 있네. 어휴. 어이구. 아이고야. 야, 이런 일들이 아직도 생기네, 진짜. 아이고. 이제 뭐좀 미디어 영향이나 뭐 연예인들, 뭐 연예인 지망생들 관련으로 이런 일들 터지는 게 보면은 사그라들 만도 한데 계속 이런 일들이 안 사라지고 계속 생기는 이유가 뭘까? 와. 그래도 10대 초중반은 그래도 사리분별을 가능하지 않냐? 나도 지능이 좀 낮아서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그래도 그런 인지능력은 있었는데,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쟤네는 이렇게 보면 진짜 자기네들끼리 저렇게 영상이 안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나? 저게 퍼지면은 다 좆될 거라는 생각을 왜 못하지? 아무리 좀 철없고 지능이 낮고 그래도 좀 많이 모이면 40명이라며. 저기 지금 영상에만 봐도 10명은 돼 보이는데 그 10명이 모이면 그래도 약간의 집단지성 같은 게좀 생길 텐데. 얘들아, 우리 이러다가 이거 영상, 야, 영상은 찍지 마. 영상 찍으면 이거 영상 찍은 거 누가 또, 저거 퍼지고 그러면 좆될 것 같은데. 야, 얘들아, 하지 말자. 야, 영상 찍지 마. 뭐 이런 것도 없는 게. 사리분별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마냥 또 부모 탓을 할 수밖에 부모 탓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런 일이 있을 때 마냥 부모 탓을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어. 애들이 영악해서 그런 애 있었어. 학교에서 사고 존나 치고 막 애들 막저 패고 다니고 막 삥 뜯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막 담배 피고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이러니까 막 이제 대학생 형들이랑 막 맞짱 뜨고 길 걸어 다니면서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막 누가 조금 쳐다봤다고 가서 그냥 끌고 가고 막저 패버리고 이랬던 친구가 있었는데 집에서는 엄청 모범생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 쟤네들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올라가면 조명이 되면 사람들이 댓글에 그런 얘기를 해. 부모들부터 조져야 된다. 뭐 나음 당했다. 물론 방금도 내가 저거 보면서 야 씨발 콘돔이 몇 개가 터진 거냐고 하면서 저 새끼들 나음 당했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좀 그런 표현을 했지만 부모 입장에서도 억장이 너무 무너지는 게 그러니까 영악한 애들이 또 그런 애들이 있어. 진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집에서는 진짜 세상 착한 줄 알고 집에서는 학교 생활 잘하고 모범생인 줄 알고 심지어 공부도 잘했어. 내가 그 얘기하는 내가 내 경험에 그 친구는 집에서 공부도 잘하고 그랬기 때문에 집에 알려지는 것만 아니면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걔는 원래 그렇게 폭력적인 아이가 아니었는데 집에서 워낙에나 또 이렇게 좀 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잡다 보니까 아빠가 의사인가 그랬던 것 같아. 집도 솔찬히 잘 사는 집이었고 근데 이게 뭔가 부모님의 어떤 기대치 때문에 공부로 쭉 가면 되는데 거기서 또 쌓이는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그게 약간 안 좋게 폭력적으로 발현이 된 거지. 그래서 내가 그 기억하는 그 힘센 그 친구는 뭐 지금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가 있었어. 집에서는 세상 착한 줄 알고 집에서는 정말 모범생에다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육각형 그 잡채인 아들로만 생각하고 떠받들고 그랬지. 그렇게 나쁜 새끼인 줄은 몰랐겠지. 왜냐면 나도 그 어린 나이에 걔네 집에서 밥얻어 먹으면서 이제 저녁 식사 때 이제 막 학교 생활 잘하지? 하면서 물어보고 뭐 너는 공부 몇등 하니? 물어보고 그냥 좀 너무 민망할 정도로 내 앞에서 자기 자식 자랑하고 막 늘어놓고 그랬는데 사실 내 속으로 들었던 생각은 아유 어머니 큰 착각을 하고 계시네요. 얘 밖에서는 악마 그 잡채인데 입이 근질근질 걸었지만 얘기할 수 없었지. 뭔가 그런 이중생활을 보면서 그 친구가 이제 잘때그 친구 얼굴 보면서 약간 좀 소름이 돋더라고. 와, 씨발 사이코패스 같은 새끼. 근데 그때는 그런 사이코패스 그런 단어도 몰라가지고 사이코 새끼라고 생각을 했지. 속으로. 속으로만. 지금 뭐 하고 사는지 모르죠.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친구도 있었던 기억을 해보면 마냥 저렇게 되바라지고 탈선한 저런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 욕 물론 싸질렀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물론 좀 속된 말로 싸질렀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게 이제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집에선 세상 착한 딸, 세상 착한 아들 코스프레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저렇게 미친놈들처럼 사는 애들이 또 있어요. 뭐 그게 뭐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애들이 많이 영악해요. 저 때도 그랬는걸요.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양쪽 다 촉법이라 처벌 못한다면 피해자가 유일하게 복수할 수 있는 게 같은 촉법일 때인 것 같음. 근데 이제 저뭐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 막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가 잘 크도록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 되바라진 아이들을 이렇게 좀 바로 설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그런 어른이라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뭔가 의무 아닌 의무? 예. 뭐 선생님이라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좀 괴물 같은 새끼들이 있으면 어른 입장에서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저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지가 지 인생 책임지는 거지. 그런 책임, 내 인생에 내가 어떤 그, 항상 인생은 그 선택의 그 기로, 그 기로에 있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매 순간이 선택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냥 그런 그 인실조세에 대한 어떤 그 현실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긴 해.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인생의 매 순간에 어떤 그 분기점에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아에 대한 그 자각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라서 사실 해답은 없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저 맞아야 돼요. 네, 사실은 저 맞아야 네, 되는데 요즘 또뭐 아빠가 딸한테 아들한테 매질했다고 막 경찰에 신고하는 세상이라서 안 맞고 자라면은 저런 결과물이 나온다 라고 또 확정지을 수 없는 게 예. 저희 때도 미친놈들이 있었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근데 이제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저 이렇게 영상에 몇 명이냐, 얘들. 어우, 그냥 딱 어림잡아도 한 열댓 명돼 보이는데? 예, 몇 명이야? 와, 남자애들까지 해가지고 영상 찍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고. 이거 보면은, 애들이 진짜 많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도 조금 놀랬던 게그 영상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너도 때려. 그러니까 내가 이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갑자기 확 올라오는 예, 그 폭력성이 확 올라오면서 애들 앞에서 나를 좀 각인시켜줘야겠다. 뭐 내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애들이 더 뭔가 그 환호할 수 있게 뭔가 더 자극이 될수 있게끔 자기가 나와서 직접 조업했거든요. 예, 나오네. 저 얘기한 거. 유지연? 야, 유지연, 너도 때려, 이 병신 같은 년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 말은 이제, 나만 쓰레기야? 여기 지금 있는 애들, 우리 다 똑같은 분노 때문에, 뭐 이유가 뭔진 모르겠지만, 나만 쓰레기야? 나도 때렸는데, 때리는 나를 쳐다보는 친구의 눈이 뭔가 나의 양심을 건드리는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너도 때려라. 라는 거지. 그 조폭 나오는 그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러잖아. 야, 막내, 나와. 네가 손 봐줘.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공동 분모하자 뭐 이런 의미도 있을 테고, 예.
아니면 뭐 이중적인 게 싫어서 그럴 수도 있지. 이제 막 애들이 막 얘에 대한 분노 때문에 막 존나 때리는데, 그 때리기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분노가 차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막 욕도 하고, 근데 이렇게 얘 싫다고 말로만 욕하고 막 싫다고 그렇게 표현했으면서 막상 때릴 기회 생기는데 안 때리고 그냥 따돌림만 시키고 욕만 하고 그랬다고. 폭력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폭력을 써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참. 그러니까 쟤네들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야 되겠다.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절대 못 주겠다. 진짜. 그지? 아주 악영향만 주겠다. 저게 이제 널리 더 퍼지고 나면 학교도 나오고, 뭐, 이제 기사로 막 나오고 사회면에 나올 텐데, 내일 JTBC 뉴스 같은 데 나오고 그러면 이제 쟤네들 학교, 그리고 관련자들, 그리고 그 관련 학부모들 학교에 소환되고 뭐하고 할 텐데, 쟤네들은 이제 파국, 완전히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게끔 해야 돼. 싹다 전학 보내버려야지. 절대 그 서로 다시 이어지지 않게끔. 그게 맞지. 그 현행법상 뭐 이렇게 뭐 빨간 줄 그어지게 뭐 하기는 힘들고, 그냥 촉법소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다 학교를 뿔뿔이 흩어지게끔 전학을 보내버려야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학교에 갈 때, 새로운 학교 가서 다시 적응을 해야지, 얘들은. 유튜브에 KTX 싸우는 거 모자이크 없이 올렸다고? 조회수 600만? 뭔데요? KTX 뭐라고 쳐야 되는데? 와, 이분 베리나 닮았네. 안면인식 장애였냐? 미친 새끼네 저거. 행복 편한 사람. 니값 제대로 하네. 개병신 새끼. 고름내 새끼. 대가리 쥐어 짜내갖고 씨발. 채팅 쳤는데 관심 끌어내려고 하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 죽어라 개병신아. 저런 채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런 채팅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저런 채팅이 하도 많던 시절에는 이제 그냥 무시했는데, 지금 이제 저런 채팅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저런 애들이 내 방송에 잔류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 아 근데 그 KTX 싸움 뭔데요? 그뭐 600만이라고? 뭔데? 무슨 영상인데? 옛날 영상 뭐 그런 거 아니겠지? 그 맞아. 근데 그렇게 막뭐막 싸우는 영상 모자이크 안한게 있고 막 그게 엄청 화제가 되고 그랬으면 우리 카페에 올라왔겠지.
이건 또 뭐야?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폭행당했어요. 어이구야. 요약 없음? 어이구. 애들끼리 축구하는 그 자리에서 서로 이제 뭐 시비가 걸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애들끼리 이제 있었던 일인데, 애들 아빠 한 명이, 때리더라. 그리고 그네 아빠 나한테 개 발렸다. 저 얼굴 봐봐라. 얼굴 빻았다. 쳐봐라. 그 때린 아빠의 아들이 맞은 아빠의 아들한테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했다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사실 뭐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거잖아. 이래서 민도 낮은 곳에 뭐막그 민도 수준 10층 난 곳에 살면 안 되는 이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사는 곳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예. 저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웃이 있다는 거 알겠어? 모르지. 사는 곳이 꼭 사람을 대표한다고? 그 말도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우발적이다, 저거는.
몰라 어디 지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전청조? 전청조 뭐 아까 보니까 뭐 인터뷰 영상 올라왔다는데 뭐 어디 있어? 뭐라고 지금 나와? 전청조라고 지금 나오나? 채널 A에 출연한 전청조라고 올라왔네요. 볼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사실을 얘기를 했었고, 그분에 대해서는 제 휴대폰을 봤기 때문에. 아, 머릿수 좆되긴 한다. 확실히 여자들은 그 남성 호르몬의 그 영향을 안 받다 보니까 머릿수 굉장히 빽빽하네. 그 남성 호르몬 맞으면은 아, 머리도 많이 빠질 거야. 좀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진짜 탈모라.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제 휴대폰을 이제 남현희 감독님이 보시고 알게 된 부분이고요. 남현희 감독님 또한 제 성별은 현재 법적으로 여자이고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고 남자가 되기 위해 현재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호르몬 주사를 맞았고요. 그리고 가슴 수술까지 한 상태예요. 야, 이골 때리네. 그러면은 뭐 성전환 수술하지 않았는데 성관계는 어떻게 한 거야? 성관계는 어떻게 한 거야? 좀 궁금할 수밖에 없어. 내가 자극적인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궁금한 거 아니야? 이식 수술 전청조의 말을 믿었다. 끝내 눈물. 아니, 남현희 씨가 저기 자식이 있지 않아? 전 남편이랑 이미 자식도 낳아봤고, 솔직히 42살이면 아, 내가 일반화 시키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 성관계를 해본 여자라면 남근에 대한 그 느낌을 모를 수가 없는데, 전청조는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남근을 달고 있지 않았잖아. 아니, 둘이 어쨌건 뭐 잠자리를 했을 거 아니야. 잠자리를 했는데 그 잠자리에서 뭐 불을 꺼놓고 한들 뭐 어떻게 한들 뭐알수 있지 않나?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분명 남자고 이거 다 밝혔네 이런 이야기들을 나와가지고 내가 뭐 넘겨짓는 게 아니라 솔직한 말로 남현희 씨도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양비론자처럼 어? 피해자로 안 보고 같은 가해자로 보는 건 아니야. 근데 너무 이제 좀 저렇게 사기꾼이랑 엮여 있으면 확실하게 또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또 저기 약간 또 그렇게 같은 식으로 또 몰아간단 말이야. 근데 거기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함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좀 솔직하지가 않은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왜냐면은 성관계를 해본 그 남녀라면 알 거야.
이게 내 몸에 들어오는 게 인조물인지 아니면은 실물인지 그거에 대한 느낌을 모를 순 없지. 말이 안 되지. 수술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 네. 정말 수술한 어떤 그 뭐랄까 신체를 네. 보지는 않으신 건가요? 저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보게 되면 저도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생길지도 몰랐고요. 조금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힘겹게 저한테 성전환 수술을 한 것에 대한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고 싶었고, 네. 제가 이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진 또 않아. 근데 또 아차 싶었던 게 내가 너무 또 한쪽으로 됐다. 나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쨌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로맨스 스캠이잖아. 전형적인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로맨스 스캠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전청조가 가스라이팅을 해서 진짜 그렇게 믿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성관계를 해보고 또애 엄마에다가 또 마흔이면은 사실 마흔이 넘었으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뭐 나이고. 근데 또 보면은 어찌됐건 이제 자기 이름을 팔아갖고 사기를 치고 다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알게 되면 시한부 어쨌건 인생이라서 나도 막부장실에서 피해자인데 투투하는 것도 보여졌다던데. 둘이 공범이기는 좀 힘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남현희 씨는 그냥 전청조의 어떤 그 배경과 어떤 그런 그 스토리, 뭐그 파라다이스 재벌가의 이제 혼외자 자식, 사생아, 그런 배경에서 또저 어디 살더라? 시그니엘에서 살고 있고, 이런 뭐 경호원들 많이 데리고 다니고, 또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뭐 강연 한 번에 한 시간에 3억씩 받는 그런 뭐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믿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배경이 좋아 보였던 거지. 그 쥐뿔도 없는 전청조였으면 남현희 씨가 사실 좋아했겠냐고.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50조 넘게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간 거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막 보려고 막 하면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것 같았어요. 네. 그 사람에게는 그게 성전환이 말하자면은 큰 어떤 상처일 결정. 텐데 내가 그걸 막 보자고 달려들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말씀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남녀 사이의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근데 주변 제 주변 분들한테는 제가 엄청나게 그걸 좋아하는 것처럼 말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성관계도 자주 갖지 않았고 가질 때마다 불도 끈 상태에서 분명히 성관계도 가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럼 그건 어떤 일종의 그 트랜스젠더들이 사용하는 기구를 이용했거나 뭐 이런 걸로 보이세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몸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저 뭐야, 아이고 화면 전환이 안 되냐. 그 딜도가 달려있는 그 티팬티 형태의 이 허리끈까지 있는 그, 뭔지 알지 여러분들? 성인용품 중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거를 차도 온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는 모를 수가 없다고 보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둘이 관계를 할때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좀 이런 얘기가 좀 듣기가 좀 그러시면 귀를 막으세요.
저는 뭐 제 생각에 이랬다라는 느낌이라서 그 불을 꺼놓고 잠깐 그거를 장착. 다 해서 혹시나 불 꺼놨을 때 사람 바꿔치기 했을 그러니까, 가능성도 커뮤에서 이야기 나오더라.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지. 이 연인 관계 그리고 손 크기도 다르고 그 뭔가 내 몸에 닿는 게 다를 거야. 말이 안 돼. 그건 사람 바꿔치기는 절대 말이 안 되고 아마 그러니까 뭐 팔로 여기를 잡아도 그 손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면적 닿는 면적과 그 이제 피부 촉감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지. 예. 이게 남자의 손과 여자의 손이랑은 온도가 달라요. 여자의 손이 좀 더 차요. 그리고 뭐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그런 그 높이나 무게감이나 많은 것들이 다른 거지. 또 한 방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뭐 이제 불을 아무리 꺼놨다고 해도 느껴지는 촉감과 뭐 그 청각과 후각 이런 것들이 또 인간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 바꿔치기는 모를 수가 없어. 술 먹지 않은 이상. 그래서 술을 먹고 했다면 또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술 먹었다는 얘기는 전혀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는 뭐 전청조가 화장실에다가 숨겨놓은 인공 뭐 이렇게 그 딜도 이렇게 그 팬티 그거를 착용하고 다시 들어와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굉장히 걸리적거리고 무게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달아놓고 하고 있으면은 또 그리고 그게 일반 남성의 그거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 텐데 나는 사실 잘 모르 고환이식도 뭐 그렇다 치고 근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파고들면은 세상 모든 게 또 말이 안 되기도 해.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게 정마 아빠 사진 보셈 완전 상둥이. 가신다고. 아 오늘 가신대요? 어제 가셨나? 뭐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디스패치. 전청조. 네, 제가 걱정되는 건 네.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걔가 네. 언론 매체마다 전화해가지고 기사 내려달라 그러면 내려준다 그랬다고. 그래서 내려준 매체가 있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제보하시려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오늘 나갔던 사기 혐의 같은 건가요? 아니요, 피해 보거나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어떤 피해요? 돈이요. 네, 제가 지금 제보를 하면 저만 하는 건지. 피도로 무언가를 이슈시다 보니. 네, 안녕하세요. 예, 전청조.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엄청 대표님 맞으신 김지우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청조 대표님 맞으시죠? 뭐 때문에 그러시죠? 저는 전 대표님 휴대폰 이게 업무 휴대폰이시다 보니까. 아, 대표님이 제가, 아니세요 지금? 예, 예. 아, 제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담당하는 직원분인데. 아, 직원분이세요? 직원분인데 연락이 많이 목소리를 많이 변조시키는 했습니다만. 네. 지금 너무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네네. 뭐 이런저런 부분으로 되게 두 분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인터뷰를 만약에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네네네. 네 저희한테 명확하게 좀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 그 여쭤보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답변 받을 수 저는 내일 정도에 오늘은 두 분께서 좀 쉬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네. 그래서 내일 정도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노우워프 지인이세요? 대표? 지인분이 그걸 런칭을 하셨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런칭 한, 단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 벤틀리를 올 현금으로 구매하신 거예요? 벤틀리라고 얘기는 하는 건데? 없고요. 예. 맞아요? 예. 혹시 갖다 하신 기록도 다 있다. 뭐 이런 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아시잖아요. 오픈업은 사실은 이제 뭐 재력 부분이 가장 궁금한 거죠. 뭐 대중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재력 입장에서 솔직히 남현희 감독님한테 이거는 정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단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 없고요. 벤틀리를 올 현금으로 구매하신 거예요? 벤틀리라고 얘기는 하는 건데? 예. 맞아요? 예. 혹시 그 IT가 코인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 그런 언제 거는, 나오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아니고요. 그냥, 스스로 무언가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네. 유사라고 하셨죠? 없고요. 이렇게, 맞으세요? 아니요. 애가 생겼어요. 이제 과정이 있었고, 지금 X가 친구들이랑 연락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안 하는데요? 제가 못하게 했으니까. X랑 저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만한 서로의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이거는 뭐 현이랑 저희 엄마랑 가족들만 아는 거라, 네. 그냥 막연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언니 걱정되고 형부도 걱정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니 지금 바빠요? 공원이에요. 형부 제가 갈까요? 언니 옆에 제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골 때린다 이 새끼도. 뭐 그래서 정체가 뭐야 이 새끼는. 뭐저뭐 강화도에서 자기 아빠가 사기꾼이었고 어렸을 때 아빠랑 헤어지고 편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해외 갔다 온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사기꾼이란 얘기네. 그냥 그 강화도 출신 이 리플링인가 보네. 이게 전청조잖아. 한국 경마축산고. 경마축산고는 뭐야? 그 경마에 뛰는 말에 그뭐 이제 그 성장 그뭐 이렇게 그할수 있게끔 그런 건가 보다. 말을 키워내는 그런 건가 보네. 업에 나오는 할아버지 닮았어. 안녕하세요. 전청조입니다. 남현희 감독님과 함께 보도되었던 사람입니다. 호이스분은 정말 행복하고 세컨 막혔다. 뭐야 이거? 저는 최근 보도된 기사를 통해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호의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호의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이씨. 이거 말고 인터뷰 영상 있다며. 여기 있네.
가짜 말에 대해서 특이사항을 말하려고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애기네 애기. 저희가 학교가 끝난 뒤에 목장교라는 거를 해요. 이제 8명씩 맞춰서 목장을 들어가는데 그 목장교가 들어가서 하는 일은 말도 치료해주고 또 말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말에 대해서 특이사항만 알아야 될 게 아니고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모든 말에 대해서 특이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 댓글대로 그냥 경마축산고등학교에 출신답게 그냥 관련 분야로 쭉 이어갔으면 장화 신고 마구간에서 똥도 치워주고 여물도 먹이고 빗질도 해주고 하면서 보람된 일꾼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네, 이런 전 씨와 결혼을 아빠 물어봐. 그랬더니 막 울면서 엄마. 본명이 전청조네. 본명이 전청조야. 맡고 있습니다. JTBC는 전 씨가 고급 주상복합에 머물며 이웃들에게서 억대의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공개 강연까지 열어 1대1 고액 컨설팅을 권유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남현희 씨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 시간당 3억 원을 받는 컨설턴트라고 내세웠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청조는 지난 7월 15일 자신이 살던 롯데 시그니엘에서 자기 개발을 주제로 특별 유료 강연을 열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강의를 잘 안 해요. 정말 고액을 받고 하지 고액을 받아야지만 하는 강의인데 전 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 사진 골 때린다. 나는 이 남현이도 잘 모르고 이 뭐 이거 사람들이 얘기하기 전까지 남현이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이 사진만 보고 전청조가 뭐야? 이렇게 전청조 해가지고 봤는데 난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중국계 그냥 뭐 좀 사고치고 다니는 재벌가 약간 그 아들내미인 줄 알았어. 공개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대형원이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다양한 기술을 얻고 또 태어나자마자 남들은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 새끼 토크온 잘하겠네. 토크온에서 이런 사람 많이 봤는데 수성간 사업가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무역도 해요. 무역도 하고 있고 또 자기나마 한국에서 차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2차도 사고 싶고 전차도 사고 싶어서 렌트카 사업도 해요. 네, 그리고 방어 사업도 하고 있고 전 씨는 자신과 결혼하는 남현희 전 국가대표도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선수 누구 아세요? 남현희. 저는 그 남현희라는 사람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현재는 대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주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용은 1시간에 3억 원입니다. 1시간에 제 기본 컨설팅 비용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요. 보통 한 3억 정도 받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1대1 컨설팅을 무료로 해준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오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투자를 권했습니다. 제가 개인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이렇게 1대1로 컨설팅 해드릴 겁니다. 전 씨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액수는 수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JTBC는 전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락을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역시 아버지하고 닮은 거인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전 씨라는 전 씨 아버지죠.
전 씨 아버지가 전 씨 사진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금방 알아봤다고 하는데 아마 전 씨하고 전 씨 아버지하고 잘못된 사진이 아마 비슷하다고 하는 건데 또 중요한 거. 제보자는 전청조 씨 아버지랑 지난 2015년에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식당을 크게 하면서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제보자에게 접근을 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2년 반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청조 씨의 아버지가 제보자한테 결혼하자, 뭐 같이 살 땅이며 집을 구하자 이렇게 졸랐고요. 결국 제보자 돈으로 실제로 집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전청조 씨의 아버지가 돌연 사업을 하겠다면서 사무실까지 차려달라고 해서 그것도 실제로 차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뭐 결혼할 사이인데다 평소에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믿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다 해줬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제보자랑 결혼할 것처럼 불던 이 전청조 씨의 아버지 지난 2018년에 감쪽같이 그냥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약간 정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요, 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워낙 용의주도하게 도망다닌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아마 특수반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잡기 위해서. 전청조 관련해서 뭐 좀 아시는 게 있거나 그럼 저희한테 좀 제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계속 저희가 이 전청조 사건을 전해드릴지. 골 때리네. 전청조 인터뷰는 있나? 인터뷰 내용은? 남현이는 2월부터 내 정체를 알고 있었다. 이제 둘이 이제 그 왜 이래? 너 알고 있었잖아. 왜 다 몰랐던 것처럼 하면서 네가 그렇게 피해자인 척 그렇게 해. 너도 어찌됐건 공범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서로 이제 또 그거 하나 보네. 그 폭로전을 하나 보네. 남현이는 2월달부터 내 정체를 알고 있었다. 전 씨는 남현희 씨와 사이에서 불거진 진실 공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남 씨가 이미 지난 2월 자신이 재벌 3세가 아닌 걸 알았고 성전환 수술도 남 씨가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가 자신의 정체를 안 건 지난 2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재벌 3세로 사칭하려 기자 역할 대행을 고용한 사실을 남 씨가 알아챘고 그때 모든 걸 털어놨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휴대폰을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기간으로 보면 2월 달이었잖아요. 네. 남 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전 씨 어머니와 통화해서 뉴욕 출생이라고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실제 어머니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친구랑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적도 있고요. 엄마랑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적도 있어요. 저랑 진짜 실질적으로 오래된 친구였고요. 그리고 진짜 저희 엄마였고요. 전 씨는 현재 법적으로 여성이 맞고 성전환이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여자이고요. 그리고 저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고 남자가 되기 위해 현재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호르몬 주사를 맞았고요. 남성으로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맞는 거죠? 네. 특히 지난 7월쯤 가슴 절제 수술을 했는데 남 씨가 먼저 권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줄곧 너가 가슴 때문에 남들이 여자라고 들키겠어 라는 말.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저 또한 큰 결심을 해서 수술을 하러 간 거였거든요. 주민등록증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남 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이 하나예요. 제 어머님 주민등록증 하나랑 그리고 제 남동생 이제 거 하나 가지고 있고요. 위조를 한 사실도 없으신 거죠? 네. 임신 테스트기 논란에 대해서도
경호원이 사온 걸 전달했을 뿐 가짜 테스트기를 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는 모두 경호원분들이 사서 전달을 해줬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임신 테스트기를 받아서 전달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검사를 했을 때 두 줄이 떴었다는 건가요? 뭐 두 줄이 나왔었어요.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호원분이랑 해서 다 같이 간 적 있었어요. 유사한 증상이 보여서 병원에 내원을 했더니 아무래도 병원에서 한 말은 노산기도 있고 아무래도 유산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정작 자신으로 인한 임신 가능성이 없는데도 왜 아이를 낳자고 했는지에 대해선 누구 아이라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아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네. 하셨었는데 이해가 저도 안 가는 부분.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요? 저는 남연이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누구에든 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 씨는 진실이 드러난 이후 괴로워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었다며 특히 사기 피해를 본 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당연히 못 자고 극단적인 선택도 했고 제가 저지른 일에 다 감당할 것이고 책임질 거고 남해동 이렇게 저기 헤쳐먹었다면 뭐 이렇게 당당해 이 시기발하려나 이 개같은 년아 미친 정신나간 새끼야 이 시발 골 때리네 이 새끼 이거 얘기 얘 입으로 그러니까 글로 전달받는 그러니까 기사로서 내가 전달받는 거랑 이 새끼가 그 얼굴 까고 입으로 직접 얘기하는 이 음성이 담긴 영상을 보는 거랑은 확 와닿는 게 다르네. 지 혼자 지금 드라마 찍고 있네. 자기가 그리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내가 직접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스스로 다 책임을 지겠다. 네, 남현희 씨도 뭐 이렇게 눈물로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이 지금 보이거든 보이는데 사실 크게 도움 안 될 것 같다 보니까 크게 도움 안 될 것 같아 저런 게 남현희님도 어쨌건 타격이 크겠다 말로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그 생각을 해봤을 때 모를 수가 없거든. 어찌됐건 그 서로 간에 어떤 그 이해득실이 그런 관계가 있었겠지. 그게 더 솔직하지. 돈도 많고 또 근데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다. 누구나 한 번쯤 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재벌 3세가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사업 제안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 사람 배경 때문에 혹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그걸 다 몰랐다 어쨌건 근데 또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있고 또 사기 자기 이름을 팔아갖고 누군가 뭐 그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 피해가 이렇게 내가 분담해야 될 수도 있잖아 둘이 결혼하고 뭐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은 이제 상당한 재산이 이제 또 자기한테 네, 전에도 나도 서현민한테 수트한테 사기당한 입장으로 내가 얘기하자면은
마탱이가 간다. 그 사람 배경이나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고 또 뭐 유명한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들 내 눈앞에 직접 보여주고 소개시켜주고 이러면 맛이 가. 아, 그럴 수 있지. 서현미는 시그니엘은 아니고 서현미는 이제 자기 집 자가는 아니었지. 트리마제 보여줬지. 근데 그 트리마제 자기 살고 있는데 보여주면서 뭐 내가 코트님 돈 어떻게든지 내가 꼭 다 그 해결해낼 수 있고 갚을 수 있고 여기 이거 팜플렛 보면은 이거 지금 저 내가 운영하고 있는 그 레스토랑 옷가게 어디 명품 뭐 저 편집샵 뭐 이거 다 우리 사업으로 이제 벌린 게 좀 많아서 내가 좀 저 정리할 게 또 있고 지금 최근에 무슨 뭐 클럽 아레나 그 저 회장 사장인가 그 사람이랑 만나갖고 VR 사업 지금 하고 있다. VR 사업 하면서 이렇게 그 이제 VR로 그 클럽 안에 상황 실황을 이렇게 VR로 볼 수 있는 그런 메타 관련 그런 서비스 이런 그 사업도 하고 있다. VR 관련 사업도. 근데 뭐 그 당시에 서현민이 계속 그렇게 나는 이거 하고 있고 저거 하고 있고 저거 하고 있고 저거 하고 있고 하면서 나한테 설명만 했을 뿐이지 나는 사실 안 믿고 있었다는 그 불신에 대해서는 이미 서현민은 알고 있었겠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거 관련으로 자기를 그렇게 꾸며갖고 남들한테 그 사기를 또 하려는 그런 나 때문에 비단 그렇게 막 회사에다가 무슨 VR 기기 갖다 놓고 이 지랄하진 않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또 포장해갖고 전청조 마냥 또 포장해갖고 이 사람들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현혹시키려고 계속 업종을 바꾸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 투자 진짜 나는 투자를 안 해서 다행이었던 거고 근데 진짜 돈 다 날리고 못 받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안타까운 얘기지. 계약서를 쓰고 이랬던 사람. 나는 피해가 조금 그나마 좀 미비한 수준이고 뭐 어찌됐건 액수가 컸지만 한 뭐 90% 정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10%에 대한 거는 한 저 이제 이 새끼가 나중에 계속 갚아야 되는 거지. 공범으로 생각한들 이랬다고 한들 아니 근데 내가 내 당시 상황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할 그 뭐 여유도 없었고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내가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도둑질을 뭐 세 번 했는데 사람들이 다섯 번 한 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의 도둑질은 내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야 내가 허공에다가 그냥 뭐 자기 변명할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당시 뭐 그렇게 해명을 하지 않고 그냥 뭐 법적으로 내가 일단 내 스스로 내가 해결을 해야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나중에 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는 뭐 지금 해명하고 뭐 이런 이 사실은 이랬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팩트 나한테 일어난 일 그리고 지금 상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딱 솔직담백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서현민이 깜빵에 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은 뭐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어차피 뭐 믿어달라고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도둑질 세 번 했는데 다섯 번 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뭐 징징거려 봐야 예. 안 한 것도 했다고 해도 별로 억울하지도 않고 이시바라 방송 왜 안 갔냐고. 아 뭐 뭐가 어저께랑 엊그저께 방송이요? 내가 뭐 약속을 한 건 아니니까 내가 쉴 거면 쉰다 그래도 공지는 쓰잖아.
그쵸, 내가 그걸 만약에 서현민한테 진짜 투자한 거였으면은. 하이하면서 한인그란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을 듯 방송용으로 하우면서 보고 싶은 다대인데 쿠트 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뭐요? 뭐 화해하면서 뭐 서현민이랑? 아니 서현민이 내 돈을 일단 첫 번째로 갚아야 되고. 어, 내가 서현민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 응원합니다 캐티 언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 새끼 뭐 깜빵까지 있으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내가 이 새끼에 대한 분노가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는, 어, 폰에 그게 있나 모르겠네. 금마도 전청정도 여기저기 투자 목적으로 받은 돈을 사기 설계 자본으로 쓰는 것 같네. 사기꾼 공통점입니다. 걔는 근데 전청조처럼 완전 무지성으로 저렇게 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받았겠지 서현민은. 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한식거지고 지랄이고 씨발 새끼야 그만하고 입금하고. 잠깐만. 이 미친 씹새끼야. 아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세냐 말이? 잠깐만, 아 너무 센데? 잠깐만, 어우 잠깐만, 빨리 입금하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한식거지고 지랄이고 씨발 새끼야 그만하고 입금하라고 이 미친 씹새끼야. 네가 일반인이냐? 방송 쉬지 마라 죽임당한다 너. 감사합니다. 중국인 매노자님께서 매일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일정량 이상의 후원을 계속하시면 저는 중국 매노자님을 위해서라도 꼭 킬게요. 예. 무튼 빨리 입금하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한식거지고 지랄이고 씨발 새끼야 그만하고 입금하라고 이 미친 씹새끼야 죽여버리자 진짜로. 제 지금 200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한식까지 기다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씨발로만 그럼 며칠 동안 왜 기다리게 하는데 정신 나간 개새끼야. 어? 말해봐. 잠깐 말해봐. 말해봐. 잠깐 말하라고.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런 거죠. 시간 버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시발로만 네 사업 안 되면 미친년아. 너 진짜 뒤질래? 현민아 너 진짜 뒤져볼래 한번 진짜로? 나랑 끝까지 갈까? 죄송해요 제가 어? 시에서 야 이 시발로만 몇 번이냐 지금? 2월달에 시발 새끼야 500만원밖에 입금 못했으면 10새끼야 3월달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미친 새끼야 내가 이 돈 못 받을 것 같지 너. 한시에서 2시 사이 꼭 나눌게. 너 사람 미치게 하지 마라 진짜 죽여버린다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어? 이따 5월 넣고 전화 드릴게요. 끊어. 네. 이러고 이제 한 올해 4월달까지 계속 욕만 했지 얘한테. 어 아이 진짜 약속을 안 지키니까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이제 이 새끼가 나한테 갚아야 될 돈이 1억 7천이에요. 네. 뭐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겠지만, 어 지금 이 새끼 뭐 깜빵에 가 있는 상태고요. 예. 뭐 그 공소 시효가 10년이라 그러더라고요. 얘가 깜빵에서 나오는 순간부터까지도 뭐 지금 뭐 깜빵에서 노역을 하건 몇 년형이 확정이 돼 가지고 선고까지는 모르는데, 그것도 이제 그 변호사 형님한테 연락이 이제 오면은 그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릴게요. 무슨 죄로 갔냐면
일단 얘가 그 뭐 회사 자금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자금 횡령 뭐 횡령죄 뭐 이런 거였던 거 또 하나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내가 넣었어요. 하나는 뭐 그냥 아무튼 내 폰 자체를 그냥 내 폰에 있는 뭔가 서현민에 관련된 모든 증거와 자료들을 변호사님한테 싹 다 보내드리고 이걸 이제 그 정리는 그쪽에서 해주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 다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정리가 돼서 해결을 받는데 뭐 일단은 확실한 건 일단 사기죄. 힘내세요 화이팅. 출소 후에 뭘 보고 그래. 나한테 맞을 뻔했는데도 얘가 지금 저 그때 얼굴이 수척해갖고 그냥 진짜 하도 돈 가지고 이렇게 농락을 하길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갖고 그죠. 아무튼 뭐 얘가 저 뭐냐 그 특경법 특수경제사범 예 요거랑 사기랑 자금횡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저뿐만 아니라 서현민을 고소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들의 지위나 위치나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까지 합해서 총 사기 피해 금액 추정된 거 나온 거 있음?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좀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사기를 당했는데도 사기를 당했다고 밝히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어요. 예. 그 사람들 것까지 뭐 포함하고 뭐하고 하면 꽤나 여기저기 사기를 많이 친 거죠. 뭐 적게는 뭐 몇백만 원에서부터 예. 사기를 많이 쳤죠 여기저기서. 예. 그러니까 얘가 뭐 코인 또 뭐 이런저런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너무 이렇게 저렇게 많이 꾸며놨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 돈 저한테 돈도 계속 갚고 있다가 돈 나올 구멍이 없다 보니까 뭐 자기 무슨 직원 시켜가지고 뭐 우리 집에 뭐 자기 직원 보내갖고 뭐 그냥 입금으로 해도 되는데 자기가 무슨 사채를 썼다 어쨌다 하면서 자기 아버지 이름 팔았다 어머니 이름 팔았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채를 써서 뭐 이렇게 했다 뭐 나한테 감성팔이 하려고 그랬겠지. 근데 뭐 나는 돈 안 갚으면 대번에 그냥 얘 부모욕도 했죠. 애미애비 뒤진 새끼라 그랬죠 서현민한테. 네. 걔 호로 새끼라 그랬죠. 부모님 이름을 팔고도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너는 호로 새끼라 그랬죠. 예. 저도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정신적으로 엄청 제 나름대로 괴롭혔죠. 얘도 예. 찾아가기도 하고 예. 그냥 때리려고 그냥 신용도 하고 그랬는데 뭐 지 말로는 조폭이랑도 뭐 연관이 돼 있고 뭐라고 뭐 하는데 그냥 이 새끼는 그냥 태생이 사기꾼 새끼라서 그런 거고. 저는 그러니까 이 새끼한테 이제 그 이 새끼 회사에 투자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코인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코인 얘기가 나오고 나서 뭐 유튜버 BJ 연결시켜주고
번호 알려주고, 예, 또 뭐 얘 코인 상장할 때 상장하려고 이제 그런 그 초읽기 단계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코인에 투자를 안 했지만 뭐 내가 얘 회사에 투자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좀 립서비스를 했다고 한다는 이제 그런 그 그걸로 이제 뭐 코인 관련해갖고 얘 막 밀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게 진짜 제 패착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공범으로 알고 있었던 거지. 그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보면은 그 모냥새가 아 그 코인 관련해 그 가담을 하고 그 중심에 있었던 중심 인물로 바람잡이 무슨 저 뭐 그 뭐냐 알선해 주는 거 뭐라 그러죠? 브로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굳이 제 입으로 해명 안 했죠. 왜냐면은 뭐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연예인들 무슨 일 있고 뭐 이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 그냥 뭐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도둑질을 세 번밖에 안 했는데 사람들이 다섯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면서 억울해 해봐야 결국은 다른 잘못들로 내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근데 그거는 필요해. 지금 와서 내가 이런 거를 그냥 정말 솔직담백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 뭐 구제역이나 누구나 나한테 막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때는 그냥 잘 모르는 레카 새끼들이야. 그냥 여기서 이랬다 저기서 저랬다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옮겨다가 영상 올려갖고 그걸로 수익 창출하는 거지 뭐 그런 생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해봐야 의미 없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확실히 해야 되는 건 그거지. 그 코인 관련해서는 가담한 건 없죠. 투자도 안 했고. 얘가 저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형한테 한 말 중에서 사실은 아예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뭐 지 애미가 뭐 저 뭐 동아대학교 뭐 동 뭐 이화여대 교수라 그러고 뭐 지 애비가 뭐 뭐 어디 대학교 뭐 교수다고 뭐 그랬는데 몰라 이 새끼는 애미 애비까지 다 팔아먹는 새끼라서 사람 새끼 아니지 서현미는. 나중에는 이제 좀 질려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도 했지. 야, 좀 참신하게 구라를 좀 까라. 씨바라. 너 지금 딱 보니까 모냥새가 여기저기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자꾸 여기저기 그냥 사기도 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널 갖다가 방송에서 얘기한 게 뭐가 그렇게 걸리적거리고 그래서 네가 지금 누군가에게 신종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돈 메꿔야 될 구멍에서 돈 메꿔야 될 그 구멍에다가 네가 채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돈으로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내가 방송에서 네 얘기하는 거에 대한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너 지금 이게 무서운 이유는 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칠 수가 없기 때문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너에 대한 것들이 또 알려져 버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 자꾸 나 코인 했다 그러는데 나 그 억울하기도 하고 씨발 나 너 그냥 갔다가 방송에서 얘기해버릴란다 니랑 지금 이러이러한 관계고 이렇다고 이렇게 하려 그랬더니 제발 하지 말아달래. 진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엔 돈이 안 나오니까 내가 그냥 아 다 필요 없고 그냥 너는 이제 뒤질 준비해라. 그냥 변호사 찾아가서 모든 자료를 다 넘겼죠. 아니 서현민이 멍청한 새끼예요 여러분들. 멍청한 새끼고 저도 몰라. 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얘는.
아니 랄프 오늘 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는 날이라서 월요일이랑 화요일 날 이제 내 고정 휴방 날인데 이게 사실 랄프 스케줄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매번 매주마다 쉬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표한 거지. 근데 오늘은 그냥 내가 어저께나 엊그저께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토, 일, 월, 화 쉴 수는 없어서 그냥 월요일날 켰습니다. 뒤에 컴퓨터 이제 나중에 랄프가 저 원격으로 뭐 작업하려고 켜놓은 거임. 퇴사하고 또 보라고 뉴스 나올 거임. 아니 난 상관없어. 이 새끼가 그냥 돈만 갚으면 그만이야. 나는 돈만 갚으면 돼. 그리고 얘도 나한테 하도 욕 처먹고 그래서 그런지 코트 형 나중에 이거 돈 다 갚고 우리 좋은 얼굴 보자 술 한잔 하자 그러는데 까 잡수고 돈이나 갚아 이 씨발 새끼야 그랬지. 까 잡수고 돈이나 갚아 이 병신아 이러고 그냥 전화 끊었지. 혼자 꼴값 떨더라고 나한테 막 아양 떨고 별의 별 방법으로 심리적으로 나를 어떻게 감아보려고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이 새끼가 하는 말이 모든 게 사기였다라는 걸 나는 알게 된 순간부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 큰 사건 있고 나서 그 이후로도 얘한테 사기당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야. 계속 올해 얘가 지금 깜빵에 들어간 지 이제 한 달 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시기까지도 계속 사기를 치고 있었어. 계속. 내가 좀 미리 그냥 그 고소를 해갖고 얘를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일반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어디 뭐 기업 뭐 이런 얘기까지 안 할게요. 아, 난 다 필요 없고 그냥 난 내 돈만 받으면 그만이야. 그거는 저 고민 상담 오늘 안 하겠어요. 고민 상담은 오늘 저 전화 데이트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예. 고민 상담 오늘 저 전화 데이트는 안 하고 이 스파이더맨. 아이고. 여기 이제 그 초회판을 사면은 조금 혜택을 줘요. 예약 구매를 했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조그맣게 종이로 이렇게 그 CD키처럼 이렇게 입력하라고 입력하면은 뭐 그 아바타랑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아바타래 뭐지? 스킨 같은 거 몇 개 준다고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종이에 써놓은 게 있었는데 오늘 찾으니까 없는 거야. 쓰레기통을 뒤졌네. 쓰레기통을 막 뒤졌어. 나오더라고 종이가. 그래서 아씨 이런 거 받아놓으면 휴대폰으로 사진부터 찍어놔야 되는데. 아 뭔가 손해 보는 거 같잖아. 오늘 방송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오늘 방송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예. 유튜브에 올리죠. 안 올릴 거면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펜가이 고맙습니다. 예. 아 이제 조폭 나오는 게임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용과 같이 시리즈가 약간 그 야쿠자 조폭 새끼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장방 책임져.
아, 오늘 뭐 게임도 하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그 저한테 막 그 재촉하지 마세요. 예. 데드 스페이스 이후로 엔딩을 본 게 한 번도 없었다. 그쵸? 좀 하다가 찍사고 발만 담그고 빼고. 근데 미스테리 단가 얼마?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어떤 한 게임의 엔딩까지 간다라는 거는 오기 같아요, 오기. 예. 아마 많은 게임들을 제가 유기했는데 외계인 단가 얼마? 많은 게임들을 제가 유기했는데 단가 물어보지 마시고 예. 쏘면서 얘기를 하세요. 예. 아마도 얘도 아마 유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메인 캐스트 위주로 밀겠지만 치바라. 예. 솔직히 한 게임의 엔딩을 보기까지 짧다면은 열몇 시간 뭐 길다면은 뭐 30시간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거 느긋하게 계속 앉아서 그거 예? 하는 나도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럴 만큼의 어떤 게임에 대한 애정이 있으세요? 저에 대한 애정이 있으세요? 예. 저는 그게 힘들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본다면이야 뭐 하겠지만 하면서도 막 시청자 수 막 500명, 막 400명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하고 싶지 않죠. 청계 콜 뭐를 청계해 달라는 거지? 2시 반에 1500 솔방 폼 미쳤다리. 그러게요. 왜 저 같은 놈이 지금 1500명을 보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에. 외계인 콜? 뭘 해달라는 거야? 역행방보다 채팅이 느린 것 같다고. 아마 그게 저 유기당하지 않았을까요? 예, 유기당한 BJ입니다. 제가 유기당한 BJ라서 그래요. 유기당했어요. 예. 네, 저는 채팅 올라가는 걸로 한 번도 불만을 토로해 본 적 없어요. 외계인 미스테리. 심지어 저 뭐야 채팅에 진짜 한 1분 가량 안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예, 네, 저는 사실 채팅 올라가고 그게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죽게 올라가고 크게 방송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 네. 막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서 거의 내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 대화의 지분이 우리가 소통을 할 때도 보면은 여러분들 10%밖에 안 돼. 내가 90%를 떠들지. 아 너희는 지져라 이거 아니냐고. 그런 거 아니고 채팅 이제 보기는 보죠. 막기네 아가리 원탑 코트. 네, 보기는 보는데 크게 뭐 채팅 올라가는 거에 이렇게 크게 일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이고 우리 캐티 언니님 고맙습니다. 좀 배에서 좀 그만하고 품 좀 쏴. 네,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개 족 같은 소리들 그만하시고 100개씩이라도 쏘세요. 이 이대남 미친 새끼들아. 예. 아 미안합니다. 예. 장난이고요. 좀 쏘세요. 에드 볼룬이라도 사람 같으면. 시테라 그래서 할 겨 안 할 겨.
뭘요, 외노자님?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테리 같은 걸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 그 좀 녹진한 그런 뭐 자료 하나 시빙정 갖다가 이렇게 풍차였으면 시발커 의견조차 쳐내지 마음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 고맙습니다. 예. 솔방 원탑 코트님 화이팅. 현타방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솔방 원탑입니까, 여러분들? 예. 제가 뭔 솔방 원탑이에요. 그냥 방송 오래 한 사람이지. 방송 오래 한 사람일 뿐이지. 예. 무슨 그런 칭호를 붙입니까? 아 근데 일단은 저 뭐야 외노자님이 좀 쏘셔야 되겠다. 예. 외노자님이 좀 쏘시는 게 맞죠. 어. 아프리카 볼 게 없다고 여기밖에. 그냥 뒷방 노인네 같지 않아요? 제가 혼자서 주저리 떠드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시사 방송 같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렇게 나도 신기해요. 그냥 뭐 이렇게 재미난 것도 없고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그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뭘 방송에서 더 안 하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사실 킨 것도 네가 봐서 봐봐 네가 제 자랑 제가 에이 말도 안 되죠. 제가 저 말고도 방송 성실하게 열심히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충 방송하는 나를 보고 얼마나 족같겠어요. 예, 자기들은 노력을 존나게 해갖고 풍을 안 싸도 막 뭘 하고 뭐 하려고 하고 뭘 보여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 방송 보는 새끼들은 저딴 얘기나 하고 있으면은 기분이 안 좋겠죠. 네. 순수 재미는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키키 나는 노력 안 함? 저 노력 안 하죠. 제가 무슨 방송 노력을 합니까? 네. 제가 뭐 노력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한테 뭐 컨텐츠라도 해드리고 토크온 같은 거 안 하려고 안 하겠죠. 근데 다만 이제 근데 진짜 순수 재미라는 말은 진짜 안 좋은 뜻 같아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왜냐면은 순수 재미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빼도 재미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주는 방송 이게 바로 순수 재미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역발상으로 보면은 그 순수 재미 재미 빼고 아무것도 없는 방송 오히려 이게 더 아가리가 다 했음 오히려 이게 더 취약한 거야. 방송할 때 재미 빼고 아무것도 없는 방송이면 너무 안 좋은 거지. 취약한 방송인 거지. 예. 아, 모르겠어. 제가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예. 전 제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라고도 생각 안 하고 그래요. 예. 이제 재미가 없습니다. 그건 맞음. 니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BJ쯤이야 아프리카의 거의 전부다라고 봐도 됨. 근데 니보다 재미있는 방송은 니은트물지. 자극적인 사람이다. 윤루카스도 동명 빼꺼는데 시사로 갈아타서 진짜 윤이 누군지 보여주죠. 윤루카스라는 사람은 좀 너무 그 약간 얘기하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막 자극돼갖고 그 선을 넘어버린 사람이야. 윤루카스라는 사람이 나도 전까지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뼈 있는 한마디 뭔가 쇼츠로 되게 그런 얘기를 할 때 되게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치킨 얘기로 치킨이 비싸면 사 처먹질 말든가 거지들도 아니고 자본주의는 차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 영상 보고 나니까는 그냥 정내미 확 떨어지더라고. 난 약발빵 듯한 거보다 그냥 이런 게 좋아. 진짜 나랑 얘기하는 거 같아서.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랑 토론할 때 전화 통화로 토론하는 걸 이제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때 아 씨발 편집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뭐 100만 유튜버건 1000만 유튜버건 이게 생방으로 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난 사람이 있고 편집의 힘을 받아야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 방송에서 근데 뭐 다른 방송하는 사람들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 관심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은 일단은 좀 확정적으로 제가 오늘 그래도 7만 거의 8만 원 돈 주고 사긴 샀는데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신작이고 지금 그렇게 재밌다고들 하는데 예. 하긴 할 거고 언제 할지 모르고 연출이 좋대요. 연출이 막 영화 같은 연출이 막 있고 원래 그 인썸니아 게임즈라는 이 게임 회사가 게임을 잘 뽑아요. 플스의 성능도 퍼포먼스도 최대치까지 끌어내고 그 게임기의 최대치까지 끌어내고 뭐 플스는 플스 전용 그 패드가 있잖아요. 그 햅틱 피드백 뭐 이런 것들도 아주 구현이 잘 돼 있어서 게임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정말 플스 입문작으로 가장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만한 그런 게임이다 라는 게 이 게임의 장점이고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좀 볼륨이 적다 정도겠죠. 근데 저는 사실 게임을 한 10시간 이상만 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5만원 이상 쓰는 거 그렇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 요양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확실하게 느낀 게 정말 게임은 정말 최고의 돈 안 들어가는 취미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예.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있어. 랄프랑 같이 뭐 방송 안 하는 날 같이 뭐 FPS 게임 계속 하는데 막 12시간 막 14시간 해버리고 이러니까 돈이 많이 안 들고 재미있고 예. 또 도파민 충족도 막 시켜주고 이러니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외출 잘 안 합니다. 바이크도 안 타고요. 예, 지금 지하 주차장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어요. 제 바이크들이. 예, 한번 타야 되는데. 심심할 때 낮방송도 좀 켜달라고 좀 꾸준한 후원자가 좀 한 10명만 돼도 좀 방송 더 성실하게 할 텐데 아 이거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꾸준한 후원자라도 생기면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도 어찌됐건 예 지갑이 마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꾸준한 후원자가 그래도 한 30명 정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춰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이제 후원자 친화적인 후원자 중심의 그런 저 방송이라도 하겠죠. 캔티언니 고맙습니다. 하니.
그거 좀 배에서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근데 이게 그 풍맛을 이미 본 사람이랑 보지 않은 사람이랑은 다르죠. 경영 방식이, 운영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뭐 풍안저도 열심히 그냥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봤을까요? 그런 사람 있으면 이미 성공했겠죠. 네. 아니 저는 공짜로 보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공짜로 보는데 거기다가 이제 바라는 것까지 막 많아지면 뭔가 주객전도가 돼가지고 뭐 씨발 뭐 나한테 뭐 뭐 재능 기부를 하라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요즘 키는 재방송은 사실 진짜 제가 키고 싶어서 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어거지로 억지로 킨 날도 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억지로 하는 느낌은 없습니다. 정말 제가 키고 싶을 때 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예, 그런 것도 있죠. 아프리카 첫 방송 다시 보기를 보면은 뭔가 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오늘은 뭐 이거밖에 못 벌었네 하는 것보다 나를 봐주는 사람이 아직까지 이 정도나 남아있구나, 더 많은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나를 더 노출시키고 그 노출시키는 과정 속에서 좀 뭔가 안 좋은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좀 긍정적인 또 느낌도 좀 주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도록 내가 좀 스스로 노력을 해야겠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좋죠.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긴데. 예. 그러니까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성장 동력이나 자극제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생각을 또 하죠. 그리고 그때는 뭔가 느끼지 못했을 때니까 마약 같은 거야. 사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월급도 마약 같은 거고, 예. 그 어떤 성공의 맛, 성공에 조금씩 다다를 때 그 과정 같은 게 다 마약 같은 거야. 다시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이미 맛을 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는 그 사람이 많은 걸 잃어야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뭐 서현민에게 사기 받은 그 돈 제외하고서는 뭐 크게 손해본 것도 없고, 예. 그리고 사실 쓰는 생활보다는 버는 생활을 많이 해와서 예. 크게 지금 뭐 부담되는 건 없죠. 예. 아 근데 뭐 한 분야에서 뭐 10년 넘게 하고 그러면은 다 자기 그 전성기가 오고 최고점을 찍는 시기가 오는 거지. 아예 그 기회가 안 오겠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아프리카 입지가 많이 좁아졌지만 당시 이제 아프리카 TV 자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그 인터넷 방송 유일무이한 플랫폼이었을 시절에도 그렇고 누구나 다 한 가지를 10년 이상 하면 다 기회가 오고 그 정점에 다를 때가 있죠. 예.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캐티 언니. 좀 배에서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정점에 서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근데 그게 뭐 정점에 쓴다는 게 이제 아 근데 사실 저는 좀 오래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그래도 아는 거지.
예, 오래 했다. 뭐 그리고 뭐 그런 거지. 한번 한 가지를 10년 이상 해 보세요. 예, 다 기회도 오고 뭐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주저리주저리 떠드는데도 이렇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냥 진짜 제가 말했잖아요. 방송은 접는 게 아니라 접히는 거라고. 근데 진짜 그 접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말로가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찾아주는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10명, 20명 막 이래버려요. 사실상 실시간으로 100명 이상만 봐줘도 그 사람의 앞으로 생활은 크진 않아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뭐 10명, 몇십 명, 거의 그냥 생계가 위태롭고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요즘 행보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선택할 수 없는 기로에 있었던 게 스타트였고 다친 것 때문에 좀 컸지만 다 낫고 나서부터 뭔가 방송을 약간 해이하게 하는 제 자신이 예, 이래도 되나 싶은데 이러면 어때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요즘. 저한테 뭐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구나 뿐만 아니라 뭐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해도 이제 남의 말에 크게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예, 뭐라고 짓거리건 남 흠잡으려고 하고 남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긁어보려고 하는 새끼들은 지 인생이 안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애들이 아무리 긁어봐야 안 긁히죠.